안녕하세요, 시청자 여러분. 우리 마을 톡파원 하공육 등편의 사회를 맡은 박용사입니다. 코로나가 기승을 부린 지 벌써 3년째인데요. 그래도 봄은 온다고 목련을 시작으로 개나리 벚꽃까지 거리 곳곳에서 봄을 알리고 있습니다. 우리 하공육동에 주민자치회가 있다는 것은 우리 동네 주민이시면 다 아실 텐데요. 우리 하공육동 주민자치회에도 봄 냄새와 함께 기지개를 켜고 본격적인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하공육동 주민자치회가 이제까지 어떤 일을 했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 이번 시간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전에 이곳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현재 저희가 있는 이곳은 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에 새롭게 만들어진 라디오 스튜디오인데요. 보이는 라디오 생방송, 라디오 녹음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오는 5월 1일부터는 주민들에게 개방한다고 합니다. 참고로 사용 전에 장비 사용 교육을 받아야 하고 프로그램 계획서를 제출해 검토 후 사용이 가능합니다. 단, 상업적 이용이나 정치 및 종교 행사에는 사용이 제한된다고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시간당 비용인데요. 단돈 5,000원에 사용 가능하다고 하니 관심 있는 주민들께서는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본론으로 들어와서 오늘 이 자리에 하공육동 주민자치회에서 나오셨는데요. 먼저 회장님. 안녕하십니까. 하공육동 주민자치회장 안준석입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부회장님. 안녕하세요. 주민자치회 부회장 장현숙입니다. 네. 생활복지분과 위원장님. 안녕하세요. 생활복지분과 김정림입니다. 네. 이상 세 분을 초대했습니다. 그럼 먼저 하공육동 주민자치회 활동 중 주민이 알았으면 하는 이야기를 우리 회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까? 네. 이 자리를 통해 주민자치회를 소개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. 주민자치회는 직접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조직인데요. 과거에 주민자치위원회라는 조직이 있었지만 그 조직은 관의 요청에 주민이 협력하는 그런 성격의 조직이었고 현재의 주민자치회는 50명의 주민자치위원들이 그 마을의 문제나 필요에 대해서 스스로 아이디어를 내고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제도입니다. 뭐 여러 가지 아직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계속 잘 키워나가야 할 중요한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저희 강서구는 2019년부터 5개의 시범동이 먼저 주민자치회를 시작했는데 저희 화공육동이 그중에 속해서 지금 만 3년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그럼 이제까지 활동 상황과 올해의 계획을 우리 장현숙 부회장님 알려주실까요? 화공육동 주민자치회는 총 5개의 분과가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요. 지난 20년에는 골목문화제를 시작으로 6개의 사업이 잘 추진되었습니다. 작년에는 코로나 방역수칙이 높아지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. 그래도 가로등 문화제를 비롯한 6개의 사업이 주민들께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. 올해는 코로나가 회복될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역마을 축제와 도시락 챌린지 등 6개의 사업을 기획했는데요. 안타깝게도 예산 사정상 3개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. 주민자치회는 선거법에 영향을 받는데요. 올해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있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가려고 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그럼 올해 계획 중 한 가지만 구체적으로 생활복지분과 위원장님 말씀해 주실까요? 네, 우리 생활복지분과에서는 도시락 챌린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2020년 첫 해 20분께 도시락을 전해드렸고 사업 반응이 너무 좋아 3년째 사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. 작년에도 70분께 도시락과 함께 따뜻한 마음도 함께 전했습니다. 평소 이웃을 잘 돕거나 골목 청소 하시는 분들, 우리를 참 기분 좋게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. 그런 분들을 주민자치에 알려주시면 정성 가득한 도시락을 준비해 추천하신 분과 함께 찾아뵙고
감사의 편지와 도시락을 전하고 있습니다. 올해도 홍보 포스터나 현수막 보시고 주위의 좋은 이웃, 고마움을 꼭 표현하고 싶은 이웃을 언제든지 주민자치에 알려주시면 저희가 그 마음을 함께 전하겠습니다. 주민 여러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짧은 시간이지만 알찬 내용을 전달해 드린 것 같은데요. 관심 있는 주민분들의 참여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하곡육동 주민자치회 활동에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